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연수구 선악동에 도시공원 개발을 하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아파트로서 전체 면적의 한 70%는 무조건 근린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30%는 아파트를 건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은 최고 23층까지 올라가고요. 총 9개 동에 76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50%고요. 건폐율은 17%, 주차는 세대당 1.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모든 평형이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입은 A타입과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매도 호가는 4억 8천에서 5억 6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그 사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화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무조건 근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70%는 무조건 근린 공원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30%를 아파트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 지하철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요. 그리고 선악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역에서 나오면 이쪽에 이제 그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쪽에 터널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면 제일 가까운 곳은 400m로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먼 곳까지 올라갔을 때도 671m로 약 10분,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역에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문학경기장이 있죠. 문학경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무조건 근린 공원이 이번에 조성된 무조건 근린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인천예술회관, 이쪽에 롯데백화점, 이쪽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여기에 로데오 거리가 있고요. 이쪽은 그 일명 밴댕이 골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먹자 골목이 있고요. 또 선악역에도 여기에도 이제 먹자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이제 대중교통은 문학경기장과 선악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차로 출퇴근,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남동IC를 이용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용해서 서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쾌적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보면서 아파트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지하철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2번 출구에 나오면 바로 앞에 이제 문학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그 다음에 박태환 수영장이 있는 문학경기장역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걸어가면 지금 예, 박태환 그 수영장에 지금 많이들 와가지고 수영을 하는 차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네요. 이곳으로 해서 바로 앞에 이제 그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그 아래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 터널로 해서 한번 아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쪽에 그 횡단보도가 있고 터널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 옆에 이제 큰 도로를 따라서 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서 가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큰 차이는 없고요. 바로 앞에 이제 그 터널이 보이고 있어서
저 터널로 이용해가지고 한번 터널로 이용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은 이제 문학경기장 입출입 차들만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차량은 통행이 지금은 진입 금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m이기 때문에 4.3m가 넘는 차는 진입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곳 같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있고 도로 폐쇄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여기는 일단 지금 차량 통행은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터널을 통해서 나가면 터널만 벗어나면 바로 아파트가 보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지금 이 앞쪽에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가 마쳐지면 이곳으로 차량 통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높이가 이제 4.3m 이상 되는 차량들은 그런 차량들은 통행이 안 되겠지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도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그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죠. 문학경기장에서 걸어서 도보로도 굉장히 가깝고 저는 일단 무적골 근린공원으로 해서 한번 아파트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적골 근린공원도 요번에 그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에 포함이 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이제 무적골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무적골 공원을 개발을 하고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나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건립을 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큰 공원이 하나 지금 생긴 거죠. 큰 공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앞쪽에는 또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도 이제 공원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 조성된 이 무적골 공원으로 인해서 선악동도 굉장히 또 푸른 그런 동네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무적골 공원을 따라서 가도 아파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적골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길이 굉장히 쾌적한 산책길이죠. 양쪽에 이제 나무들은 지금 이제 심었기 때문에 나무들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기장이 이제 앞쪽에도 여러 그 경기장들이 있는 게 지금 보이고요. 그 앞쪽에 경기장이 하키 경기장도 있고요. 또 빙상 경기장도 있고요. 그런 경기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산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전 근린 공원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아파트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근린 공원이 굉장히 넓게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근린 공원 속에 묻혀 있는 숲 속의 아파트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도 산이고요. 문학산으로 가는 갈마산 그 줄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파트가 산과 접해 있는 숲 속에 있는 숲세권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들도 주변에 가까이 또 있죠. 학교들도 가까이 있어서 이 주변에 보면은 학교가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연수동이기 때문에 아마 연수동 쪽에 학교를 갈 것 같습니다. 연수동 쪽에 학교를 가면 지금 선학역 쪽에 선학초등학교가 있네요. 맞은편에 선학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초등학교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학중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인천여자고등학교도 있고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도 있고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적골 근린 공원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조성된 그 길을 따라서 아파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숲속에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완전히 그 숲속에 묻혀있는 숲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의 그 물도 고여있는 그런 상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뭐 퇴근 후에 이곳에서 산책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퇴근길에 이 길로 가면서 운동 겸 산책 겸 해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셔도 굉장히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러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공원이 계속 이제 연결돼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9월 입주네요. 여기가 9월 입주군요. 9월 입주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곧 7월이니까 7, 8, 9, 두 달 지나면 입주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근린공원에서 정문 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도색까지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마치고 마무리 조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 앞쪽에는 이제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아까 그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그 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고, 그리고 앞쪽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아직 그런 밭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 그렇게 됐고, 이 길이 이제 아까 그 터널에서 나와서 도로가 개설 중인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 전면 쪽은 기존의 단독주택, 연립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단독과 연립주택들이 있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목자 골목이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문이 되겠네요. 이곳이 이제 게이트, 요 위쪽에 좀 올라가면 또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이 게이트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 한화 포레나 인천 연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